그래, 박 과장. 그래, 출근하는 중이군. 모든 건수 있으면 실시간으로 보고해. 그래. 여기서 뭣들 하고 있는 거야? 농땡이야? 아직 영업시간 전이라 쉬고 있드! 이것들 완전히 월급 루팡이네. 출근들 했으면 노닥거리지 말고 구석구석 청소도 좀 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6시 전에 출근해서 청소했드!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말대꾸가. 상사가 업무 지시하는데 동작 봐라. 청소를 안 뛰어가? 빠야! 뚜! 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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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인사 기록부는 왜 보자고 하시는 건지. 권 전무님 지시야. 본사 허락도 없이 인력을 마구잡이로 충원했잖아.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보라고 하셨으니까. 얼른 인사 기록부 내놔. 그게 없습니다. 없다고? 그 새로 충원된 인원들은 아직 인사 기록부 정리를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럼 관련 서류라도 내놔봐. 채용했을 때 받은 이력서나 증명서 같은 것들. 그것도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서류가. 문석고. 지금 전무님 지시에 반항하는 거야? 아니요. 반항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로 서류가 보여드릴. 그나마 이게 최일남 씨 이력서인데. 이력서도 없이 사람을 뽑았어? 말하자면 그 사장님께서 특별 채용으로 진행하신 거라서. 그러니까 요점은? 아무 근거도 없이 대충 아무나 아무렇게나 사람을 뽑았다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우리 그룹에 정직원으로 입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들 있습니까? 각종 자격증에 봉사활동 경력, 인턴 경력, 토익은 최소 900점은 돼야 이력서라도 한번 넣어볼까 말까 한 최고의 기업. 우리 그룹에 스카이 출신들도 추풍 낙엽처럼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인사철마다 고배를 마시는 우리 그룹에 당신들 같은 쩌리들이 어울리냔 말입니다. 최일남 씨. 예? 내가 이력서를 대충 살펴봤는데 유통 관련 경력이 전무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입사를 한 겁니까? 정복동 사장님한테 뒷돈이라도 내겠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조민대 씨. 네? 오인배 씨. 두 사람은 이력서도 없이 채용이 됐던데 정복동 사장이랑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면접 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뽑아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저기 요 지금이라도 이력서 써서 제출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들 하세요. 오늘 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두 사람 스펙을 보고 천리마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당장 해고해야 할지 결정할 거니까 증빙 서류들도 같이 제출하세요.
토익 900점 넘는 성적표. 필수. 뭐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영어 무지랭이에. 가방끈도 짧고 스펙도 전무해 보이지만. 어? 아저씨! 아저씨 왜 그래요? 이젠 끝장이야. 끝장이라니. 그게 또 무슨 소리예요? 토익 900점을 맞으라는 건 우리 보고 나가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 잘리는 거예요? 으아! 그러니까 박 과장이 직원 채용을 문제 삼고 있다는 거지? 네. 솔직히 박 과장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 스펙도 엉망진창이고 채용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본사에서 문제를 삼으면 얼마든지 일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트에는 노조도 결성되어 있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이슈고 하니까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사장님이 직접 나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참 큰일이네. 얼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긴 말이야. 사장님. 용건 끝났으면 그만 나가봐. 계세요? 무슨 일 있어요? 조대님네, 우리 마트에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지들 마시고 저한테 천천히 설명을 좀 해보세요. 조대님네, 토익 점수 몇 점이에요? 갑자기 토익 점수는 왜? 몇 점이에요? 만점. 영어 공부가 어려워서 그래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본사에서 온 박 과장이 마트 직원분들한테 해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이런 그지 발사계 같은 쪽제비 같은 자식!